아이들이 지금 통학할 때 먼 거리를 통학버스를 타고 이제 학교를 등교를 하게 되는데요. 친구들끼리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좀 재밌게 학교로 올 수 있지 않을까. 추운 겨울날 이렇게 창문, 자동차 창문 안쪽에 좀 하얀 김이 서리잖아요. 그럴 때 다들 누구나 한 번씩은 낙서를 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자동차 창문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어떨까.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의미 있는 대상 같은 거 캐릭터화해서 그런 걸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버스에서 각자 자기 자리에 앉아있지만 다른 자리에 앉은 친구들, 바깥 풍경, 선생님 다 같이 모두가 소통하는 스쿨버스가 즐거운 공간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석군, 너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정상적인 일반 사람이야. 내가 불편하다고 여기지 말고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지금처럼 단단하고 밝고 쾌활하게 생활해 주길 바라. 너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빠하고 엄마는 뒤에서 보살펴 줄 테니까 예림이가 조금 더 힘내서 모든 걸 다 이겨냈으면 좋겠어. 현대자동차 그룹.